처음에 보시면 이게 수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처음 접해보는 용어입니다. 따지면 완전히 새로 배우는 파트야. 지금부터가 대부분 파트가 그동안 연결되는 파트가 아니야. 전부 다 새로이 배우는 파트입니다. 지금 배우시는 모든 파트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용 정리할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흘러가는 과정 자체가 아주 어렵진 않아요. 하다 보면 계산하다 보니까 앞에 뭐 2차 원식에 대한 금가격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2차 함수결과 폐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 유리무리하면서 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이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 수혈을 배울 거야 우리가 오늘 아 그럼 수혈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건지 내가 설명을 쫙 해드리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게 1번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시간 집에 가서 복습하고 문제 풀고 정리하고 내가 뭘 안 되는 건지 뭐가 잘 되는 건지 파악을 해서 다음 주에 정리하고 이게 우리 공부 과정인 것 뿐이야. 더 이상 대학 없는 거라고. 수혈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원래 수학책에 수혈이라고 하는 건 함수입니다. 함수. 수학의 대부분의 논리를 함수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원가를 배우기 전에 함수 꼭 배우는 이유야 우리가. 근데 어떤 함수냐 여기에 정의역이 있는데 이게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요. 자연수가. 그때 여기 있는 공역이 있을 거야. 이 공역에 어떠한 값들이 쭉 있겠지. 그럴 때 1이 대응되고 2가 대응되고 3이 대응되는 값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얘가 뭐 10일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겠지. 그럴 때 얘가 대응되는 값들 순서대로 1이 대응되는 값을 A1이라고 하자 라고 표시하면 되고 A 서브 1이야. 그러니까 1이 대응되는 답인 거고 2가 대응되면 얘를 A2라고 쓰기로 하고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숫자 값들을 쭉 나열을 시켜요. A1, A2, A3 쭉 이렇게 나열을 시켜서 숫자를 쭉 배열을 하되 이 배열 속에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규칙이란 말 속에는 이 함수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수혈의 정의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여기까지 잘 나오진 않고요. 여기 읽어보시면 수혈이라고 써있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얻어지는 숫자 값들을 쭉 나열한 걸 수혈이라고 하자. 내가 한 여기 얘기한 거였지. 그러니까 맨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그럼 백 번째 값도 있겠지. 이렇게 숫자를 나열했다 그래서 이미 수혈, 영어로 얘기하면 시퀀스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 근데 수혈의 규칙이 내 마음대로인 거야. 따져보면 아니 뭐 숫자를 쓰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 3, 5 그 다음 얼마일 거지나 나는 1 쓸 거야. 1, 3, 5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라고 시지. 그러니까 만들려고 맘만 먹고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내에서 배운 수혈은 일반적인 규칙이 좀 쉽게 나와있는 여러가지 기본식들 위주로 배울 거야. 그게 이따 배울 등차 등비야. 그러니까 사실 논리야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빼고 아마 1, 4, 5 정도 나와서 그 다음 7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배울 거야 지금부터. 근데 이 과정이 설명을 하면 어렵진 않아요. 들어보시면. 근데 문제는 이 속에 그동안 배웠던 수학과 다르다는 얘기가 수학을 능능능 해서 답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과정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고 아 이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그동안 배웠던 수학은 다 능능능 해서 푸는 계산수학이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능능능 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워. 그리고 완전히 공부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잘 보시면서 필요한 거 잘 활용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자, 이제 기본적인 용어 정리할게요. 수혈은 앞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AN이라고 해서 집합처럼 표시를 주는데 이게 수혈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합과 비슷한 거야, 숫자를. 그때 이거를 수혈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수혈은 가장 중요한 게 얘야. N 이 값을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가 여러분 실력입니다. 요 N 갖고 장난을 치는데 요 N은 N번째 값이라는 값의 의미야. 따지면 이걸 요 AN을 앞으로
함수에서 따지면 fx랑 비슷한 가를 이제 따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fx가 x제곱이야. 그럼 1 집어넣으면 내가 1을 분대는 거잖아. 3 넣으면 3 넣어서 1을 기울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a를 만약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럼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값이 나오는 거야. a1 첫 번째 값. 그 값이 0이 들어와. a2 두 번째 값 2 집어넣어봐라. 3 넣어도 아니야. 세 번째 값 a3 얼마냐? 누니까 팔더라.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다 쓰기 뭐하니까 일반 중에 하나의 값을 주겠다는 얘기야. 값을 줘서 이 값에다가 내가 필요한 5를 집어넣으면 다섯 번째 값이 나올 것이고 7을 집어넣으면 일곱 번째 값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표현들. 이게 일반항이라는 표현인 거야. 이해했나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하고의 싸움이야. 얘를 잡아내냐 못 잡아내냐가 실력. 그러다 보니까 요 n까지 의미가 있는 건데 요 n 쓸 때 여기다가 집합, 이게 집합 표시야 그냥. 근데 수열 내에서는 집합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써있으면 아 수열의 일반한 표현이구나 를 알아줘야 돼. 자 이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a1 첫 번째 값이라고 하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는 어떤 첫 번째라고 하지 않고 그걸 항이라는 표현을 붙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1항이라 또는 첫 번째 항이라고 불러. A2, 두 번째 항, A3, 세 번째 항, A4, 네 번째 항,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네 번째 값의 의미고, 밑에 있는 인덱스. 이 값이, 아, 몇 번째 값이 알려주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하나하나 끊어서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겠다. 이해했나, 뭔 말인지? 예를 들어서, 수열은 규칙이 무궁무진합니다. 내 맘대로지만, 너무 내 맘대로 갈 수는 없고, 약간의 규칙을 좀 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이에요. 그 다음에 3이야. 4.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16. 이렇게 가요. 규칙이 뭐 같아요? 얘는 A1 값이야. 그치? 요 값 중에 첫 번째가 얘더라. 얘는 두 번째 값이야. 두 번째 값이 4예요. 세 번째 값은 9놈이야. 얘가 네 번째 값이에요. 아, 그럼 이걸 위로 봐서 규칙이 대충 요 값을 작업하지 않았을까? 3이죠? 4이죠? 그럼 아마 다섯 번째 값은 우리 위로 봐서 25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 n번째 값이라고 한다면 n번째 값이라고 한다면 얼마일 것 같다? n제곱일 것 같다. 아, 그러면 이 수열을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n제곱이라고 쓰겠다. 값 수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간단해. 이 값을 끌어내는 이유는 뭐 매번 다 쓸 수 없으니 3 집어넣어라. 9 나오지 않냐. 세 번째 값 9다. 자, 5 집어넣어봐라. 25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걸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때 수열에 우리가 배우는 용어는 수열의 종류라고 하는 건 이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몇 가지를 배우십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 그게 오늘 첫 번째 배울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인 거예요. 두 번째. 얘 하나만 더 보죠. 둡니다. 첫 번째 값이 A1 값이 첫 번째 항이 9야. 두 번째 항은 99입니다. 세 번째 항은 999. 네 번째는 9999입니다. 아, 보아하니까 규칙이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그치? 그러면 일곱 번째 값이면 9를 몇 번 쓰는데? 일곱 번 쓰면 되겠지, 연달아서. 그러니까 얘는 뭐 9, 99, 그거 누르기 하나씩 있고, 9999, 오케이. 받아보면, AN 써보세요. 라고 문제를 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야. 9를 N 번 쓰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수학에서. 이거 수학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고 수학식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숫자에 덧셈뺄셈 받고 실 써줘야 돼.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아니, 9라고 하는 게 10의 1승 마이너스 1 아니냐? 아, 얘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아니냐? 아, 얘는 10의 3승 마이너스 1이더라, 세 번째 값이. 네 번째 값이 10의 4승 마이너스 1이더라, 이거지. 이렇게 진행을 해. 아, 그렇다면 n번째 값은 10에 n승 마이너스 1이지 않을까? 라고 써줘야 수학적인 식이 나오는 거예요.
뭔지 됩니까 뭔 말인지. 그러니까 구를 뭐 n번 쓰세요 이렇게 쓰는 건 수학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 그러겠다라고 상상을 하겠지만 수학에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닌 거지. 이런 게 일반화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야 이런 규칙이야 사실은 그냥 보다 보니까 규칙이 생겨서 이럴 것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수열의 종류에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종류 두 가지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장담하건대. 첫 번째, 등차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등차라고 하는 건 수열의 종류야. 이름입니다. 수열은 이렇게 표시해요. AN 있다 하고서 여기다 A1, A2, A3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AN도 있고 또 진행되는 것도 있겠죠. 내가 주목적으로 하는 건 얘다. 이걸 일반화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목적은 AN을 구해서 얼마만 넣으면 몇 번째 값이 나오기 때문인 거지. 그럼 우리가 그런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겠다.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이런 의미라. 그동안 여러분 배웠던 수학과 완전 달라져. 완전히. 완전 새로 배운 파트고. 자, A1, 첫 번째 항. 이거를 초하. 또는 첫 번째 항, 초자, 처음 초자 써서. 초하.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귀찮아서 이걸 앞으로 그냥 주로 A라고 많이 써요. 그냥 스몰 A. 그러면 첫 번째 항의 값을 가리키는 그냥 여러분과 나 사이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 등차수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이 뭐냐. 등차, 같을 등, 차이가 똑같은 수.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뺀 거, 이렇게 뺀 거, 각각 차이가 다 똑같아. 바꿔 얘기하면 이런 말이겠지. 여기서부터 똑같은 값을 더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값을 더해간다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논리 뭐 1 그 다음에 4 7 10 13 이런 수를 등차수입니다. 얼마 더 했어요? 3 얼마 더 했어요? 3 얼마 더 했어요? 3 얼마 더 했어요? 3 그 다음 얼마일까? 16 이렇게 만들어진 수의 등차수입니다. 차이가 똑같은 수. 그러니까 내용은 너무 쉬운 거야. 생각해보면 그때 더해지는가 이게 일반 더해지는 얘가처럼 3 있죠. 이게 더해지는 3 더해지는 3 그 더해지는 값을 D라고 할게요. D 얘도 D 그럼 똑같이 계속 D가 더해지겠네. 맞나요? 그럼 이 D를 앞으로 우리는 공차라고 봅니다. 공통적인 차이야. 그냥 말의 이름이 한자는 쓴 거지만 우리가. 그럼 얘가 대체 뭘까가 목적이긴 한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자 10이 있어요. 10 이제 네 번째 값입니다. 네 번째 값. 그럼 맨 앞에 1로부터 이게 초항이야. 1로부터 3을 몇 번 더했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간 거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맨 앞에 1로부터 공차라고 불리는 3을 세 번 간 거 아니냐 라고 쓰면 된다. 네, 여러분들한테 그럼 가다 보면 여기에 열 번째 값이 있을 텐데 이거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맨 앞에 1로부터 3씩 더해지는 과정을 몇 번 하겠다? 9번 하겠다. 그래서 얼마다? 28다 라고 쓰겠지. 이게 다야. 이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아 여기 일반항이라 불리는 A를 찾고 싶은데 맨 앞에 A로부터 요 D를 몇 번 더 하겠다? N-1번 더 하겠다. 한번 줄여야지. 사이 간격이니까 지금. 아까 10번째 값이면 3이라고 하는 등차를 몇 번 간 거다? 9번 간 거다. 그래야 10번째가 나오니까. 왜? 출발을 첫 번째부터 했으니까. 아 그러면 요 N번째 값으로 맨 앞에 A로부터 첫 번째 값으로부터 D를 N-1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딱 일반입니다. 이게 다예요. 애우자는 얘기 많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애우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등차수의 내 머릿속의 등차수는 더해간다 밖에 없어요. 나머지 필요하면 만들면 되지. 그게 시작인 거야. 얘가 시작이 아니야. 얘는 이런 식들이 왜 생기겠어요? 자주 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수열에 A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 1번째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맨 앞에 1로부터 3이라고 하는 분차를 몇 번 더해라 n-1번 더해라 쓰면 되지 않냐. 그 정의를 하니까 3n-2가 나올 거다. 봐라, 4 넣어라, 4. 그럼 11-2, 10이잖아. 아, 네 번째 값 10.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아, 맞다, 이거나. 이런 걸 일반화라고 한다. 아, 어렵지 않네. 생각보다 쉽네. 아, 여기까지야. 이런 게 등차수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실 게, 이게 일반항이었다면, 이게 첫 번째 일반항이었다면, 두 번째 배우실 얘기는 등차중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무조건 꼭 공식을 읽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런 거야. 등차수의 가운데 있는 항이.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예를 들면 아니요, 3이 있고요 가운데가 뭔지 모르겠고요 얘가 15입니다 근데 얘가 등차수이래요. 아니 뭐 종류를 줘야 뭔지 알지. 그러면 이렇게 세 숫자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똑같이 일정하게 더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등차수이래요. 그럼 내용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초등학교 국과수의 문제지. 얼마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얘를 더해서 반 하면 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 우리는 뭐 쉽게 뭐라고 해? 중점. 그치? 뭐 그런 용어인 거지. 또는 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 15에서 이게 등차인데 똑같이 일자가 더해진 거 아니냐.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15에서 3을 빼요. 그럼 일자가 더해진 간격을 죽한 간 거 아닌가 이게? 이게 죽한 값 아니야? 그럼 나누기 1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한 칸 값이 나와요. 그럼 3에다가 더해요. 그럼 얘가 나오겠지. 맞는 말인 건가? 무조건 은 없다고 내 얘기는. 이게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얘가 달라지는 거지. 아, 아까처럼 3에다가 15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 9가 나오고 얘가 더 쉽네. 아, 그래요. 15 나도 알아요. 뭔 말인지. 그걸 이렇게 쓰면 안 되냐. 보는 방식의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등차수열이 이루어진 숫자 X, Y, Z 이 세 숫자가 있어요. 근데 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이 Y값은 양쪽에 있는 X와 Z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금방 이러면 얘기했잖아. Y 풀고 하면 된다고. X랑 Z랑 더해서 나누기 한다면서. 이게 바로 등차중항입니다. 등차수의 가운데 있는 항을 이렇게 구하겠다. 만약에 얘처럼 모른다는 건 이걸 등차로 하는데 아 어려운 얘기 아니네. 뭐만 알았어. 별것도 아니네. 라고 이해하면 끝이야 그냥. 등차수의 항. 두 가지겠어요. 등차 일반항 구하는 방법. 그지? 두 번째, 등차중항이라는 게 뭔데? 어떻게 구하면 된다? 아, 양쪽 더해서 반하면 된다? 가운데 나온다? 까지야, 지금까지. 자, 그럼 등차중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앞으로 모든 수열은 A1, A2 쭉 더해서 AN까지 더합시다 라는 이 표현을 S-N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수열 공부하다가 SA나 등장한 순간 아 얘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자다. 얘가 나올 때까지 더하자 얘기야. 어디서부터? 무조건 첫 번째부터. 요게 SA값의 의미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면 그치 얘를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 상식이거든 따지면. 자 1 4, 7, 10, 쭉 합. 자, 등차수열이 없지. 13번째 값이 얼마야? 13번째 값이 얼마야? 이거. 이거 13번째야, 이거죠. 1부터 3씩 더해지는 과정을 몇 번 해야 돼? 12번 해야 돼. 그럼 3 곱하기 12번이면 36이야. 근데 1을 출발했어. 답은 얼마야? 이게 13번째 값일 거야. 이거를 다 더하고 싶어. 더하래 문제에서 어떻게? 다 써 이렇게? 아 5, 17, 12, 22 쭉해 이렇게?
어, 나오겠지. 나오겠지. 매번 내 눈에서 딱 바꿔. 자,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쭉 가가지고 이번에는 50번째로 한번 바꿔. 50번째. 50번째 얼마야? 3을 가는 과정은 몇 번 가야 돼? 49번 가야 돼. 그럼 3 곱하기 40분이 얼마야? 147. 맞아? 얼마부터 더해야 돼? 1부터. 다 얼마야? 148. 자, 이거 더하래. 또 더해. 자, 1, 4. 아, 이만큼 더해놨지? 이만큼 갖다 붙여. 그 다음에 40도 더하고, 이거 더해. 미친 짓이지. 언제 이렇게 당했어? 그러니까 공식이라고 하는 게 왜 나오겠어? 빨리 하려고. 자주 나오는 논리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좀 빨리 하는 방법 없을까? 라고 시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매번 비슷하게 싫어서. 내 말 이해돼? 그럼 공식만 외우는 게 능상 아니다 이거지. 공식을 만드는 과정이 곧 내 실력인 거야. 그 과정대로 문제를 풀 건데. 예를 들면, 자, 어떻게 할 거야? 자,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 풀라고 했어. 그럼 얘는 이제 아까쯤 했어. 그러면 이게 13번째 각이니까 이렇게 써야 맞는 거야. 이해 돼요? 일반화를 쓰고 싶어? 뭐, 자, an 1 더하기 n-1t 쓰면 되지. 그래서 아까 써줬지만 3n-2라고 써주면 돼, 일반화는. 그래서 5 집어넣으면 뭐 6값 나오겠지. 13. 맞아? 자, 다 뭐하래?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같아? 이거를 푸는 과정이 곧 얘를 푸는 과정인 거야. 결국 따지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어떻게 더 하고 싶어? 아, 여러분들 같아. 푸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어떻게든 빨리 굴려서 쟤보다 내가 빨리 풀게 하는 게 실력이었어.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약간 잘하는 사람은 이유가 그거야. 내가 쟤보다 머리 좋아 라고 하는 걸 느끼기 때문이거든. 사실은 우리는 못 느꼈던 얘기인데, 사실은 그 수학 잘하는 데 싸가지가 없어진 이유야 그게. 아, 쟤보다 내가 훨씬 좋네. 아, 쟤 저것도 5%? 난 답 내놓는데? 이런 거라고. 그럼 수학 잘하려면 싸가지가 먼저 없어지면 안 되는 거고, 얘를 먼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약간의 욕심이 필요해. 수학 잘하고 싶으면. 어, 저 새끼, 나보다, 와, 내가 너보다 잘했지? 이런 느낌이 와야 돼, 공부를 하려면, 수학은. 어떻게 할 건데? 여기 끝에라. 맨 첫 번째라. 더해서. 그럼 38 나와. 또 이 앞에가 30. 4겠지? 또 얘를 더해. 또 38 나와. 맞아? 쭉 더하면 38 나와? 가운데 하나 남네? 아, 그럼 따로 해. 그럼 또 찾아내게 가운데 값 얼마인지? 그럼 가운데 얼마야? 10. 6. 10.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9 아닌가? 19. 아, 그것도 헷갈리잖아, 지금. 아니, 보자. 여기 1이 있고요. 이게 30개의 13번째 값이에요. 그죠? 그럼 한가운데는 몇 번째 값이에요? 벌써 그렇게 헷갈립니다. 그죠? 얘는 첫 번째 값이고요. 얘는 13번째 값이면 얘는 몇 번째 값일까요? 10. 근데 여기 더 이상 반하면 되겠지. 그것도 신기한가? 1과 13에 더해서 반. 7번째 값이겠지. 그럼 얘는 얼마일까? 8? 19 어떻게 알았어? 얘야. 얘야. 더해서 반환 나오겠지. 왜? 이렇게 해도 등차가 될 텐데? 같은 관계 건너뛴 거잖아. 아니, 얘는 30 갔지만, 30 얘는 똑같이 갔겠지. 얼마 갔어? 18 갔잖아. 그럼 얘는 18 가겠지. 그냥 가운데 값이니까. 그럼 이 세계는 뭐가 유지되는 거야? 등차주나. 이게 유지가 되겠지. 내 말 이해 돼요? 아, 봐라. 그럼 얘가, 내 생각인데, 다 더하는 게 문제야, 그치? 그럼 1과 37을 더해. 서 반 얼마야? 여기다가 19 써, 19. 둘 다 19. 19 더하기 19는 38. 이거 더하기 이것도 38. 뭐 이렇게. 여기도 더하면 38이야? 19. 19 써. 문제 있나? 아니, 값만 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맨 마지막, 뭐 얘하고, 그 다음 거 더해도 19겠지, 19. 그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것도 얘도 19야, 19. 19가 몇 개 있는 거야?
13개. 그럼 19 곱하기 14는 더 밀까지. 이런 게 초등학교 책에 나와, 이들. 나와. 이들이 번제가 되더냐, 아니, 이런 거 많이, 이런 비싼 거 있잖아, 문제 보다 보면. 아, 이게 공식이야? 아, 이렇게 하면 좀 쉽겠네. 좀 쉽겠지. 근데 아까 저희가 38 하다 보니까 한 개가 남는단 말이야, 하나가. 그럼 또 찾고 뭐 더하고 싫으니, 야, 그럴 바에 이걸 38이지만 19 찢어놓으세요, 이렇게. 합이니까. 19가 13개를 더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니야. 어때? 괜찮아? 이게 공식이야. 야, 그러게. 자, 등차수에 있어. 자,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AN-1 더하기, 맨 마지막 A까지 더하십니까, 문제. 그런데 얘를 맨 처음 가구야 A라고 써주면, 우리가 이제 공식수 내일 좀 쓴다고 했으니까, 얘는 A 더하기 T? 뭐 이런 느낌이겠네. 공차가 얼마인지 보지만, 우리 흔히 쓰는 D는, 그러니까 수열 공부할 때 쓰는 D는 거의 공차야. 관리상 우리가. 그 다음에 이 가구, 그러면 맨 앞에 A로부터 D를 몇 번 더 해야 돼? AN-1번째 값이야. N-2번을 더 해야 되겠지. 그럼 맨 앞에 A로부터 N-2D라고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맨 마지막 이 가구는 A로부터 N-1D라고 쓰면 되는 거고. 맞아? 그럼 금방 배운 거 한번 해보자. 맨 앞에 A랑 맨 끝에 요 값이랑 A랑 N-1D. 이거. A 더하기 N-1D라고 하는 끝을 더해서 반을 한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총 몇 개 생긴다? N개 생긴다. 딱 한번 얘랑 펴볼까? 아, 등차라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2분의 2A 플러스 N-1D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가 또 있거든. 여기다 D를 곱해. 그랬더니 2분의 쓴 거지? 뭐 이상한데? 아, 쓴 건가? 뭐 좀 이상한데? N으로 묶어서 2A 플러스 N-1D라고 하면 나오나 보다. 딱 공식이 있는 거야. 책 봐봐. 맞아. 이런 거야, 뭔가. 그니까 얘가 막 발단이 튀어나오고 어떤 수식 계산을 위해서 막 나온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니들이 하는 식을 좀 쉽게 한 거야. 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나올 때부터 야, 대박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이 좀 쉽지 않냐, 빨리 할 수 있지 않냐, 어? 이게 공식의 의미야. 여기에 보시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이란 말 사이에 번개가 써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 하나가 있죠.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딱 쳐놓으시고요. 여기다가 별표를 반드시 치시기 바랍니다. 저 얘기가 아주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요.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요. 문제풀이 어마어마하게 쓰입니다. 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야.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SN이 뭐예요? SN 뭐라고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입니다. 그죠? 그럼 1 집어는 뭐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집어넣은 값.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S1이 나와요. S1을 못 드시네. 1항만 더한 값인 거예요. 양말 맞아? 1 집어넣어가 얼마예요? 2. 자, S2라고 쓰면 얘는 뭘 가리켜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A1 더하기 A2를 가리킨다고요. 실제 얘는 A1과 같겠죠. 맞나요? 아, 첫 번째 항만 더해라. 첫 번째 항 다를까? 같다. 맞아? 자, 그러면 A1 더하기 A2 이어봐요. 얼마 나와요? 산수도 안 돼, 이렇게? 그럼 A2는 얼마인 거야? 5인 거지. 자, A3 있고요. 3 집어넣어요. 얼마 나와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4.
근데 그 값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가리킵니다. 그죠? 근데 이만큼이 7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인 거예요? 7. 이렇게 다 써서 여기 목적이 이런 거야. 내가 문제를 자 이게 S이다. 한번 A를 한번 구해봐. A는 뭘까? 라고 냈다고 치자. 문제를. 문제 의미는 이런 거야. S니까 의미는 이런 거라고 써. 이게 졌어. A에 구해보래. 그럼 어떡할 거야? 다 구해 이렇게? A1도 2 구하고 그럼 A1이 2네. 그럼 A2가 얼마? 5. A3는 7. 이렇게 가. 어떡할 거야? 다 썼어 이렇게? 그래서 다시 A 이렇게 구해.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방법이겠지. 근데 매번마다 하니까 너무 길어. 그러니까 도대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된 거야 이게. 방법 자체가. 내 말 이해했네 뭔 말인지. 자, 좀 쉽게 하는 방법 없니?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여기를 푸는 도중에 내가 만약에 A10을 구하고 싶어. A10이 뭔데요? 열 번째 값, 열 번째 항, 그치?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방법을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돼? S10이 뭔데요? 열 번째 값이 더한 값. S9은 뭔데요? 아홉 번째 값이 더한 값을 빼요. 그럼 뭐만 남아요? 열 번째 값만 남겠지. 아, 그랬더니 10을 집어넣으려다가 10. 그러면 얘가 100. 120, 110, 에서, 나이를 빼, 그럼 81, 18, 얼마야? 108. 맞나? 뭐 틀린 것 같은데. 81, 18, 진짜 틀렸잖아. 98이죠, 98. 이렇게 빼야 됩니다. 빼! 얼마야? 21. 아, 이게 열 번째네. 야, 좀 쉽네, 차라리. 아까 예측을 하는 것보다. 똑같은 식까지만. 야, 그럼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SN 구하는 방법 없을까? 그럼 SN은? 야, 그럼 SN은 아는데. SN의 의미는? 1항부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더해서 AN-1도 있을 거고, 맨 마지막에 AN까지 더하는 거 아니야, SN은. 근데 그 값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N제곱에 EN-1이라고 하더라. 자, 그렇다면 SN-1이라고 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더해서 AN-1까지 더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N 대신 N-1을 쓴 거지. 아까 나 10을 쓰고 9를 쓴 거랑 같은 얘기지. 여기다 10을 집어넣은 거랑 9 집어넣은 거랑 뺐잖아. 그럼 여기다가 N-1 집어넣었다고 치면 N에다가 이러면 또 N-1번째가 더하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다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지. N 대신 N-1을 써서 이렇게 진행을 시킬 거 아니야, 이제. 아니, 아까 9 넣었잖아. 뭐, 여기 끝에 N-1을 바꿔서 N-1을 붙이고, 어디다가? 해내다가. 아닌가? 문제 있나? 그래 놓고 얘를 정리했더니 N제곱에 마이너스 N, 플러스 N 지워져.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값이. 그래서 만약에 위에 4를 이렇게 빼버렸다면, 얘는 다 지워질 거고, 이렇게. 얘만 남는 거 아니냐, AN. 내가 원하는 AN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빼고 나니까, SN에서 SN-1을 빼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아, 그래? 근데 뺐더니 N제곱 지워주고 뺐더니 EN 플러스 1 이게 나오더라 이거지. 어라? 내가 원하는 AN이 좀 쉽게 나왔네. 3 넣어봐. 얼마야? 7. 아까 7이라고 했어. 세 번째 값 어딨어? 야, 이거 괜찮네. 해서 만든 얘처럼 멍청이가 하지 말고 조금만 머리를 굴리자, 조금만. 응? 야, 그럼 얘 SN이 구워질 때 SN을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AN을 주려면 야, 이렇게 푸면 참 쉽겠다. 해서 저식 써야 돼. 단! 단!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
여기까지 이해했다 치고, 단! 조심해야 되겠어. 수혈은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N자리, 이런 N자리, 이런 N가 다 자연수, 자연수. 왜냐면 2항, 2항, 3항,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N은 영향이 없다고요. 0을 못 넣어요. 근데 식을, 원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입니다. 내 말 좀 들어요. 원래는 N에다가 이렇게 측을 수식인데 내가 이 식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원래 이 문제에다가는 요 N자리에 1을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원래 있는 이 문제식에다가 내가 여기다 1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1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식을 바꾸고 나면 1을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읽으면 영왕이 나와요. 어? 응? 말이 안 된다고요. 내가 문제를 바꿔치게 하는 거야, 지금. 왜 문제가 터진 거야? M 대신에 M-1을 넣다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지금. 아, 이렇게 좀 쉽긴 하지만, 약간 문제가 터진 거야. N이 크거나 같다, 이라고 반드시 쓰셔야 돼요. 반드시. 얘 때문에. 얘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드시 N은 크거나 같다, 이일 때만 성립을 합니다. 내 말 이해되나요? 원래 N으로 주어졌던 식을 N-1으로 바꿔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원래 식에서야 1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N-1을 넣다 보니까 N에다 얘가 1을 넣으면 안 된다 이거지. 1을 넣으면 성립을 안 할 거라고 말이 안 되는 식이 생긴 거야. 그래서 반드시 N의 2부터 가능한 식입니다. 얘 때문에. 원래 어떤 식이었으니까 내가 만들다 놓친 거야. 그러면 이 식은 여기서 있는 식은 A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구할 수 있지만 A 첫 번째는 못 구하세요. A 원값을 못 구한다고. 내가 1을 못 집어넣기 때문에 얘 때문에 이 식 속에다가 아니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만든 거거든 지금 내가.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그러니 아, 이 식 가지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구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못 구하나 보다. 아, 그럼 첫 번째 어떡할까? 따로 구하자 같은 거야, 따로. 따로 구하자. 근데 아까 알겠지? S1이랑 A1이 어떡하? S1이 무슨 의미인데? 1항만 더해라. A1은 1항 같은 말이다. 아, 이거 S1과 같구나. S1 뭔데? 나 1집 나오지. 나 이러면 되죠. 얼마야? 2. 아, 얘 때문에 이거 좀 구할 때 좀 쉽긴 하지만 조심할 때가 있구나. 아, 이렇게 식을 해석하니까 좀 쉽긴 하지만 조심할 부분이 있구나. 그럼 여기서 조심할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풀면 A1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못 구하는구나. 그럼 첫 번째는 따로 구하지 않는 거야. 뭘 이용해서? S1과 A1이 같다 이용해서. 실제 이가 2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다 1을 집어넣더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제 이게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서 A를 구한 거야. 구했는데 첫 번째 항의 값은 금방 얘기했지만 얘처럼 2가 나오세요. 두 번째 항 값은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5가 나와요. 저 봐봐 만나면 세 번째 값을 3 넣어야지 7, 4 넣어야지 9, 이렇게 가십니다. 맞아요? 등차수열인가요?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가 규칙이 안 맞아요. 나머지 다 맞아요. 20 다 더해가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등차가 돼요. 근데 여기에 등차가 안 돼요. 첫 번째 항을 제외하면 등차가 됩니다. 하지만 전체부터 이 수열은 등차수열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값이 안 맞게 돼요. 이해되고 뭔 말인지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첫 번째가 안 되고 이런 거 중요한 거지. 빨리 19번. 뭐 이거 다 기출 문제랍니다. 근데 문제가 5번에 나왔다는 얘기는 되게 쉽다는 얘기네. 딱 보니까. 자, 첫째 항은 1이고 공차 3이 등차수다. 이걸 보자마자 1 더하기 AN은 1 더하기 3N-1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결정을 지어버리면 안 돼. 필요하면 쓰는 거지. 아, 등차수열 문제 읽어. A는 등차수열인가 보다. 수열 BK, BN은
첫장이 천이고 공차가 나야 등차 소리가 보다. 어, 그렇다, 알았다. 그런데 이때 AK equal to PK가 만족하는 K 얼마냐? 그럼 AK를 뭐라고 쓰면 돼? AK의 머릿속 생각이 K번째 값이야, 그치? 그럼 초항이 얼마인데? 1 더하기 K번이니까 K-1 곱하기 3 무슨 되는 건가? K번째 값이니까 는 이거 바로 B는 첫 번째인 천이래요. 더하기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K-1 무슨 되는 거네. 이게 B의 수열에 수열 두 개가 있는 거야 지금. K번째 값이겠지. 아 그래 정계 뭐 정렬 값이겠네. 9 곱하기 K-1 equal to 999. 얘들 이게 다 전계부터 하더라 그치? 바보들. 뛰면 111, K는 112 이게 답인데 세상에 정계를 탑니다 얘들. 그죠? 자 1번 야 문제 이해력이야. 목숨 걸자 중요한 말인데, 어? 야, 참고로 그러다 중요한 게 못 봤다. 공차 뒤인 등차수에 있어요. 어, A1, A2쭉 간대 지금. 그래 쭉 가는데 A1 첫 번째, 두 번째 더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더하고, 이거 쭉 썼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생식 써 있는 생식. A1, 2, 3, A4.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두 개씩 더해서 쓸 거고, 얘는 생식 써 있는 거네 지금. 이해됐죠? 또 각각 수행이 또 생기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건가. 그러니까 문제 이해가 안 되면 자 등차들 있다. 1, 3, 5, 7, 9, 6 쉽게 이해를 해보자고. 첫 번째 거는 더해 4, 얘 더해 8, 얘 여기 아 이거 이 더해 12, 그 다음에 얼마야? 11, 더해 20 이렇게 가는 거야 위에 있던. 그치? 문제 이해가. 그 다음에 아래 거는 3개 더했어. 9, 그 다음에 3개 더하니까 얼마야? 뭐 27 썼나 봐. 세 개씩 연달아서 됐어? 그때 각각의 공차는 얼마일까요? MN을 구해봐라 가 문제야. 이해했어? 자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우리 실력이야 지금부터. 공식은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해줘. 이렇게 해봐. 어 A 내 생각이야. A 더하기 B,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A 더하기 6D, 이렇게 치는, 아, 아니, 이렇게 치는 대로 세울 것 같아. 근데 바로 밑에 거는 더해. 2A 플러스 D. 그 다음, 2A 플러스 5D. 그 다음, 2A 플러스 9D. 하나 봐. 등차 돼? 등차 되었네. 아, 2A. 등차 되었네. 얼마 더 했어? 4D. 4D, 아, M, 4D인가 보네. 그렇게 깊을 것 같아? 그냥 하는 거라니까? 자, 3개 더해. 3A 플러스 3D. 3개 더해. 3A 플러스 얼마야? 12D. 3A는 무조건 나올 것 같지? A, A, A씩 다 있으니까. 그럼 얘 공차 얼마겠어? 9D. 아, 요 N 값은 4D고, 요 N 값은 9D인가 보다. B의 값이냐, D끼고, 밥 사내고, 끝! 끝이야! 이게 어렵냐고. 노하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에게는 하나의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번역되는 게 좀 문제가 있어, 항상. 잘 쓸 거 아는 용어인데. 좋아. 가짜로 만든 꽃? 시 아니고. 초딩적으로. 이 조화가 하모니, 하모니. 응? 조화롭다, 이렇게 조화. 그러니까 조화서를 썼는데, 사실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잘 쓰이는 용어가 아니거든, 사실은. 따져보면. 근데 아무튼, 의미가 있네요. 이 조화서는 뭐냐면, 등차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 5, 8, 11, 이렇게 가요. 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등차 맞죠? 2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1분의 1, 이렇게 쓴 걸, 조화수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내가 할 얘기. 이게 다라고. 내가 할 얘기. 아, 이게 조화야. 이게 끝이야. 그럼 조화는 이제 어떡하면 돼? 다시 뒤집어 등차를 풀어. 내 얘기는. 근데 다시 뒤집으면 되지, 나중에 마지막 가서. 아, 이게 조화다.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아, 이렇게 써주면 수액 나왔어. 딱 보니까 얘 이제 얘가 없어. 딱 보니까, 아, 얘 뒤집으니까 2, 5,
하이, 오 등차네. 아 이거 좋아하구나. 정도를 알면 된다 우리.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일반화를 구하고 싶다면 얘를 갖다가 보니까 등차가 3이야, 초항 2야. 내가 이 수열은 AN이라고 하면 얘는 1 오버 AN 쓰는 게 맞겠지. 얘가 내 목적이니까. 그치? 그럼 1 오버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등차되더라. 초항이 있고요, 등차가 3짜리인 이런 수열입니다. 그래서 3N-1이 나옵니다. 다시 AN을 구하고 싶어요? 다시 뒤집어요. 1 오버 AN-1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좋아라는 용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아 등차 뒤집어놓은 거 좋아하구나 라고 느끼면 된다고. 하지만 조심할 건 얘처럼 숫자가 이렇게 쉽게 나오시면 뒤집은 게 보여요. 근데 숫자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있냐면 2분의 1 여기다가 4분의 3을 더해요. 3을 더해요. 4분의 5잖아요. 그럼 4분의 5 얘를 뒤집어요. 아 4분의 다시 4분의 3 또 더해요. 공차 4분의 3씩 하는 거야 지금. 4 쓰면 안 돼요. 2 이렇게 갈 거 아니야. 4분의 8거든. 그럼 4분의 10을 이래요. 이걸 뒤집어 보세요. 2 5분의 4 2분의 1 11분의 4 이게 보일 것 같아요. 쉽죠. 아 이 조화가 좀 뒤집어서 쉬워 보이지만 이게 막상 하다 보니까 잘 안 생길 수도 있겠구나.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럼 우리 문제 풀다가 좀 이상한 소리 나오면 조화도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다. 까친 거야.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맨날 이런 정도만 공부하다 얘를 보니까 몰라요. 안 배웠어요. 배운 적이 없어. 네가 나를 얼지마 졸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약간의 차이인데. 자, 이 정도 논리를 가지고 한번 28번을 해볼게요. 대단한 거 없어요. 참고로 조화수열은 그렇게 시험에 등장하지 않고 조화가 교과서가 바뀐 이후로 조화수열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시험지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요즘에. 근데 우선 알긴 알아야 되니까 합니다. 자, 2분의 1과 10분의 1 사이에 그러니까 2분의 1이 있고 그냥 이런 거야. 문제부터 읽어. 10분의 1 사이에 A분의 1도 집어넣고 B분의 1도 집어넣었다 이거야. 이렇게 넣어서 제가 만들어졌대. 근데 얘가 조화수열이야 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끼면 돼? 아 뒤집으면 뭐다? 등차다. 2 A B 10 얘는 뭐가 돼야 돼? 등차. 등차 A 얼마야? 안 되지? 안 사니? 그럴 줄 알았어. A 얼마야? 공차가 얼마야? 헐. 몇 칸 가니? 10에서 2를 빼. 근데 그게 세 칸 간 거라며. 나 한 칸이 필요한 거 아니야. 10에서 2를 빼니까 8이야. 그럼 4로 나눠. 공차 3분의 8이 되네. 그게 대단한 디피컬트한 논리냐, 이게? 그러니 A를 구하고 싶으면 2로부터 3분의 8을 더해주면 되지. 맞아, 뭔 말인지?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A랑 D를 더하라고. 그 더하면 이렇게 하는 거랑 같겠지. 딱 10이네. 34번. 2하고 59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답니다. 근데 그 N개가 이제 표현한 게 어려우니까 X1, X2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수열이 2가 있고 X1, X2, 툭 써가지고 XN을 쓰고 여기다가 59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이해했나요? 근데 이걸 다 더했더니 이거 등차가 됐어요. 등차가. 그리고 싹 더했더니 이 값이 549가 나왔다고 하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N은 얼마냐? 몇 개를 집어넣은 거냐? 이게 문제야.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공식이 아니라 공식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아까 봐봐. 우리 등차의 합 공식 어떻게 만들었어? 그새 까먹었니?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더해서 반 딱 한 다음에 몇 개 있냐? 곱하지 않았어? 자, 봐봐. 2 더하기 59 더해서 반 하고 나면 이 전체가 숫자가 몇 개 있어? N 플러스 2개가 있는 거지. 이 값에 549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공식을 만들어 봐. 자, 우리가 아까 배운 공식이 있어. 자, SN은 자, 2분의 M의 2A 플러스 N-1T 써야 돼. 그치? 자, 이 문제를 가지고서 549야. 이게 한 개 549인데 사실은 이게 아니지. N개가 아니라 N 플러스 2개거든.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 얘가 뭐 집어넣어야 돼? N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돼. 자, 이 나눴어. 2A. 얘는 알겠어. 이게 초항이래. 4 더하기. 자, 여기 넣었으니까 N 플러스 1 되겠지? T. 또 구해야지. 네.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게 왕창 잘하는 생각보다 잘 나갈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거 빼기 훨씬 빨라.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야. 무조건 공식이 빨라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공식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야만 변화가 된다, 문제풀이마다. 그래야 쉽게 가는 거야. 계산이 식을 어렵게 만들어두면 계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이 32번. 첫째 항에 84도 공차가 마이너스 5짜리 공차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84도 있고, 그 다음에 79가 있고, 그 다음에 74가 있고, 그 다음에 뭐 70, 69가 있고, 이렇게 막 줄어가나 봐. 어? 그니 뭐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근데 맨 보니까 첫 번째 항의 절대값 혹시 덧셈이겠지? 덧셈이죠? 첫 번째 항에서 절대값 84네 이거 더하기 두 번째 항의 절대값 79네 그치? 쭉 더하다가 30번째 값까지 절대값 시켜서 더하면 얼마냐 이게 지금 문제야. 시간만 팔려서 어떻게 돼? 다 쏘아 30개 다 더해 답 나오겠지. 나 기본이야 원래. 근데 쓰기 싫어. 쓰기 싫다. 응?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라고 고민을 해야지. 근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양수면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음수 파트가 문제가 생기지. 음수 파트는 방향을 바꾸겠지. 마이너스 뛰겠지. 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쯤 가야 음수가 생기냐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뭘 찾아? A는 정수. 일반. 초항이 84도 N-1T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5N 플러스 89가 나와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얘가 음수가 될 때를 찾아보자. 그러면 5N값이 89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N이 18이 돼야 음수가 됐어요. 18번째 항부터 음수가 생기신다. 다시 말하면 A1 절대값 뭐 얘는 그냥 89의 절대값이세요. 82 더하기 A2의 절대값 해봤자 얘는 79의 절대값이십니다. 이렇게 가세요. 그러다가 18번째가 돼야만 음수가 되니까 17번째까지는 그냥 간다. 다 양수값이라고 이가. 그럼 이가 그럼 따로 구하십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요? 그냥 S 17을 구하시면 되죠. 절대값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양수인데. 그렇다면 A18. 아씨 이상한데? A18 이 값은 얼마야? 18 넣어요! 여기다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그럼 절대값 치면 뭐 나오겠어? 1 나오겠지. A19는 어떻게 될까? 5를 뺄까 더할까? 더해지겠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30번째까지 가겠지. 그러면 이 30번째까지 가는 말은 5씩 더해지는 등차수이겠네. 초항이 1이고. 아, 그럼 얘 따로 얘 따로. 내 말 좀 알아들어. 뭔 말했지? 그럼 얘는 초항이 1인데 공차가 5씩 가는 등차 합을 따로 구하시고요. 항음에게 18부터 30까지 13개. 아니 18부터 30을 가면 몇 개냐 물어보면 30에서 17을 빼세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되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등차 공식 2분의 n의 13개야. 초항이 1이니까 2a 더하기 n-1 12 곱하기 t 이렇게 보시면 된다. 따로 아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2분의 n의 최애 플러스 2 곱하기 84 더하기 n-1 곱하기 t t가 마이너스 5죠. 아 플러스 마이너스 5죠. 이렇게 구하시고 따로 보고 첫 단계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어떤 공식화된 논리는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등비수라는 등비수. 얘도 아까 배운 거랑 똑같아요. 등차를 배웠으니 이제 두 번째 등비를 배울 것입니다. 등비는 똑같은 등, 비, 비례, 맞지요? 비례가 똑같은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라는 말은 사실은 곱셈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곱해진 값이 일정한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셈에 A는 있다. 근데 얘가 등비례더라. 그럴 때 이제 A1, A2, A3 이렇게 진행할 때 여기가 A 있고 또 진행하겠지. 이게 등비라면 맨 첫 번째 값을 A라고 할 때 일정하게 똑같은 값을 곱해서 가진다. 두 값을 보통 우리가 하고 렛츠 약자인 R을 씁니다. R을 쓰고 이 R을 공비라고 불러요. 공통적인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값은 분명 AR이겠죠. 그죠? 세 번째 값은 AR 제곱이겠네요. 쭉 가다 보면 요 N번째 값은 맨 앞에 A로부터 R을 몇 번 곱하라 해요? 왜? 매일 N번째 값을 구하고 싶으면 맨 앞에 A로부터 R을 몇 번 곱해야 나옵니까? N-1번. 그러니 A 곱하기 R에 N-1승이라고 쓰시면 된다고. 이게 일반한 논리야. 아, A에는 맨 앞에 A로부터 R을 N-1번 곱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일반화. 끝. 여기까지. 이런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등비구나. 등비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공비라고 한다. 앞부분 주로 R을 위주로 쓴다. 됐다. 두 번째. 이게 일반형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똑같아. 등비 중앙. 자, X, Y, Z 숫자 3개가 있는데 이 수리가 등비수리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값 어떻게 구할 거냐? 예를 들면 3, 9, 18 이래요. 등비 맞죠? 얼마씩 곱해왔어요? 3. 이상했어. 이상했어. 됐나요? 그럼 등비 맞아요. 그때 얘를 모른다고 하자. 말이 이거야. 등비수의 가운데 있는 한 거거든. 얘를 모르겠대. 근데 얘가 등비래. 도대체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얼마일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일정이 곱해집니다. 그럼 나 같으면 27? 3? 두 번 곱했네? 그치? 두 번 곱했더니 얼마가 됐어? 얼마가 곱한 거야? 9. 그럼 한 번은 얼마야?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R 값이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지. 3이 되면 9가 돼서 다시 3 곱해서 입지 않은 거고, 마이너스 3이라고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됐다가 또 다시 3을 마이너스 9가 27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런 답은 두 가지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말을 이용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아니, 가운데 있는 y 값은 g나 x라고 풀고 싶은데, g라고 하는 값은 x로부터 r을 두 번 곱한 거 아니냐? 맞나요? 아니, x로부터 r을 두 번 곱한 거 아니냐? 금방 얘기했다시피. 나는 한 번만 곱한 게 필요하다. y를 곱했다, 이거지, y를. 응? 이해했어? 그럼 y라고 하는 건 x 곱하기 r이다. 아, 그러면 y를 제곱해볼까? 이렇게? 그럼 x 곱하기 r을 제곱하라는 얘기인데 이가 x 제곱이 r 제곱이거든. 그럼 x 하나에 곱하기 x, r 곱하기 찾지 않냐? 근데 이게 g야? 아, x지. 아,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하면 양쪽 곱한 거랑 같은가 보다. 이게 바로 등비중앙. 마찬가지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아까 배웠던 논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SN이 있다. SN. 그러니까 이 값이 A1으로부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에서 AN까지 더하자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 아까 배운 논리 있죠. SLS, SM-1을 빼면 AN 나온 대로 하는 논리. 그 논리는 수열 전체에 적용되는 얘기야. 등차만 적용되는 게 얘기가 아니라. 자, 이렇다면 얘가 등비라고 하자. 그럼 얘를 초항이라고 하고, SN. 얘를 갖다가, AR 쓸까요? 얘는 AR 제곱 하다 보니까 얘는 A 곱하기 R에 N-1을 쓰면 되지 않을까. 저걸 4번만 더하기 싫으니까 뭔가 좀 공식을 써서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 야, 그러면. 얘를. 자, 2. 2 곱하기 3. 2 곱하기 3제곱. 2 곱하기 3의 3승. 2 곱하기 3의 4승. 2 곱하기 3의 5승. 더해봐라. 얼마냐? 이제 물어봤다, 이거지.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가장 단순하게. 센정 내가 좀 잘한다. 100번째 나와. 만약 문제 150번째 나와. 아, 안 풀어? 아, 이건 못 푼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수학을 할 때 항상 이런 거야. 이게 커져도 가능한 풀이법. 딱 얘만 풀 수 있는 풀이법이 아니야. 내가 이걸 제대로 풀어놓으면 나중에 이런 비슷한 문제 다 풀 수 있는 풀이법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야. 공부는. 아무리 쉬운 문제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굴려보자, 이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A 해서 묶어요. 야, 얘를 좀 쉽게 구하는 방법 없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합니다. 와제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점점점 R에 N-1 승도 있을 것이고 R에 얘 계산하고 쓴 거야. 라지랑 쓴 거야. 양면에 스몰 r을 볼게요. 그러면 r 곱하니까 r. 얘는 r제곱, 얘는 r3승. 이렇게 진행하겠네요. 그럼 얘는 r에 n 승 나오겠네. 맞나요? 그래 놓고 b에서 r를 빼버리십니다. 빼면 얘는 앞에 1이 있는 거니까 a로 묶어서 1-r 곱하기 라지는 라고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뺐으니까 이 R 지워집니다. R 쪽도 지워지고요. 얘도 지워지고 얘도 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아요. 1-R이었어. 나 라제이 걸린 목적이야. 라제이는 하다 보니까 1-R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야, 이거 쉽네. 야, 괜찮네 이거. 야, 똑똑한데. 까지. 직접 해봐. 이거 한 줄 알아요. 단. 여기는 R이 1이 아닐 때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0 돼버리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수거에. 그러니까 R이 1이 아닐 때는 이식이 가능하지만 R이 1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그럼 이식도 못 쓰지. R이 1이면 전부 다 1이세요. 1을 몇 번 더하세요? N번 더하세요. 그럼 N번을 더하면 얼마인 거예요? N. 이렇게 식이 달랐어요. 아, 등비 합공식은 R이 1일 때와 아닐 때가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물론 진짜 이런 건 안 나오겠지. 잘 안 나오겠지, 이런 거.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R이 1이면 똑같은 것만 있다는 얘기거든. 하지만 정확하게 식을 써야 되니, 아, 등비 합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R이 1이 아닐 때와 R이 1일 때가 다르구나. 그때 금방 구해본 이 자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 나온다더라. 또는 뭐 부분자에다 마이너스 곱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R-1 곱하기 A 곱하기 R의 N승-1 뭐 같은 값인가 보다. R이면 이 전체가 N 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NA라고 쓰면 되잖아요. 아, 얘 등비 합공식이구나. 등비서 나올 때 저걸 쓰면 되는구나. R이 1일 거는 거의 나오지 않을 테니 얘가 주로 그냥 멀수 알데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1을 쓰면 답인가 보다. 야, 괜찮네.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네. 그러시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라 돈 얘기 아니고 돈 얘기. 돈은 강하시잖아요. 돈에는 항상 뭐가 생겨야 돼요? 이자. 이자가 생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 이거야. 이 원리학계라는 논리는 여기 보시면 달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리법이 있어요. 달리법이 뭐냐면
만약에 은진이가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저금을 해놨습니다. 그럼 한 달마다 이자를 1% 주겠대요. 1%. 그럼 이번 달 이자가 얼마예요? 그럼 계산 좀 어렵다. 10%야, 10%. 엄청난 계산이지만 10%를 주면 한 달에 100만 원 왔어요. 그럼 한 달치 이자가 얼마예요? 10만 원. 근데 달리법은 다음 달 돼도 10만 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 한정이죠. 그게 달리법인 거고, 독립법은 이자에 이자도 쳐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넣었어요. 한 달 내 통장에 10만 원 이자가 들어오니까 110만 원 있을 거 아니야. 그 11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또 줍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11만 원이 남아요. 이해돼요? 이게 독립법인데, 그럼 실제 우리가 하는 계산법은 달리법 너무 쉬우니 독립법만 정리하자가 된 거예요. 달리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치? 자, 독립법을 지금 얘기할 텐데, 이 원리학이라고 하는 건 논리가 이겁니다. 잘 들어요. 이게 다야. 이게 현재예요. 이게 뭐 1년 뒤, 한 달 뒤, 오케이? 두 번째, 얘는 과거,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이해했나요? 이 그래프 논리가 갑니다.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라제이라는 돈을 은행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단 이유는 R이라고 합니다. R. 그러니까 아까 했던 뭐 5% 그러면 0.05가 되는 거야. 대충 뭔 말인지? 그러면 한 달 뒤에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을까요? 원금은 그대로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이자. 이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시면 돼요. 1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 100만원 10% 0.1 곱하니까 10만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고 얘는 이자인 거야. 그럼 한 달 뒤에 내 통장에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 계산을 라지에다가 1 플러스 R을 더해서 쓰시면 돼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아, 한 달 뒤에 내 통장에 A 곱하기 1 플러스 R만큼 있구나.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서 또 이자가 또 붙어요. 그럼 이게 원금이 돼요. 내 말 맞나요? 라지 1 플러스 R에 이게 원금이 되는 거고, 다시 이 원금에 또다시 이율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이자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더해요. 그럼 이만큼을 공통으로 묶을 거니까 라지에 1 플러스 R이 묶으면 여기는 1 남고 여기는 R 남아서 결국 계산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세요. 맞나요? 아, 이게 크다는 거니까 여기 한 칸 넘어갈 때마다 라제의 1 플러스 R 한 번 또 넘어가면 라제의 1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생기는구나 가 답니다. 이게 논리예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해할 수 있나요? 뭔 말인지? 아, 그래. 그럼 과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뭔 말이냐? 내가 오늘자에 100만 원을 모으고 싶어요. 근데 한 달 전에 통장에다 얼마를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서 100만 원이 되게 하고 싶어요. 됐어? 그럼 내가 한 달 전에는 100만 원보다 적게 넣겠지. 그래야 되는 이자 붙을 걸 예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를 넣을까요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놔야 도대체 한 달 뒤에 A가 될 거냐를 물어보면 동그라미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 라제가 되겠지. 그게 논리잖아. 원금에 1 플러스 R을 곱하면 된다면 한 칸 넘어갈 때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동그라미는 1 플러스 R분의 라제가 되는 거야. 얘보다 적다고. 그러니까 1 플러스 R 나는 것만큼. R은 뭐 0. 얼마 얼마 할 거니까 뭐 0.3이면 이 값은 1.03이겠지. 맞니? 아, 그럼 이전에 여기는 1 플러스 R분의 라제이만큼이 있구나. 한번 또 가면 한번 더 나누십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가 봐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괜찮죠? 이게 원리학의 답이야. 단데 이런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요. 지금부터 내가 이 금액보다 얘가 작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90만원에 100만원입니다. 됐나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재영아, 내가 한 달 전에 지금 100, 내가 지금 90만원 줄까? 한 달 뒤에 100만원 줄까?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아니, 대체 물어봐요. 내가 지금 90만원 줄까? 아니면 한 달 후에 100만원 줄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 의견 달라요, 그게?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자는 당연히 따라 붙는 거야. 당연히 따라 붙는 거야. 이자가 재테크의 목적이 아니라고. 버는 돈이 아니라고요. 얘도 이자가 붙으면 얘도 이자가 붙어요. 누구나 붙는 거야. 그러니 가장 멍청한 놈이 땅 파먹고 돈 파먹는 애들. 걔도 이자 안 붙는 거야. 내 말 좀 알아들어. 이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붙는 거지, 그 이자가 내가 돈 벌기 위함은 아닌 거라고. 알았어? 그러니, 봐봐. 이날짜, 내 말 잘 들어. 이날짜 이론과 이날짜 이론은 값어치가 똑같아요. 돈의 값어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자의 100만원은 한 달 때 110만원과 같은 거야. 결국 내가 이자 풀면 110만원이니까. 아, 모든 돈은 은행이 있다고 계산합니다. 이자가 붙는 게 당연한 거라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 돈도 은행에 있고 얘 돈도 은행에 있으니 얘가 지금 갖고 있는 100만 원, 얘가 지금 갖고 있는 100만 원, 나중에 110만 원 똑같이 될 거니 값어치가 똑같아지는 거라고. 이게 핵심 포인트야. 애들이 이자를 경제 용어에서는 안 그렇지. 사실 경제 용어에서야 이자가 붙는 게 당연한 거지만 이자를 몇 퍼센트로도 다 따질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그런 거야. 수학 기본적인 큰 패턴만 보는 거거든. 됐어? 자, 들어봐시고 이제 공식 아니다. 공식이 아니고 이게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첫 번째 뭐 적금형이라고 하는데 현재, 여기 현재에요.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해서 12개월 있다고 쳐요. 내가 오늘자 은행을 갑니다. 은행을 가서, 적금 통장을 만들어요. 매달 10만원씩 내겠대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1년짜리 계약을 끊습니다. 근데 오늘자에 가서 적금 통장을 만들면 오늘부터 한 달치를 미리 내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누나, 내가 한 달 전쯤 줄 테니 통장부터 만들어줘. 하고 만들어줘요? 누가 만들어주겠어, 그걸. 그러니까 한 달치면 한 달치를 언제 내냐가 중요한 거야. 당연히 이자 부는 횟수가 달라지니까. 그럼 내가 오늘 가서 은행 가서 이자를 딱 돈을 내면 오늘자부터 다음 한 달치 이 구간 사이에 돈을 시작할 때 낸 거야. 맞아? 그래야 적금 통장 만들어주지. 그러면 상황이 이런 거야. 10만원을 여기 기간에 해당되는 10만원을 여기서 낸 겁니다. 10만원 했을까? 이해돼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돈을 또 내야 할까? 10만원을 매달 내기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 한 달치를 여기서 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는 10만원은 여기치를 내는 거야, 미리. 맞는 말이야? 몇 번 내야 돼요? 기간은 12개월짜리니까 한 1년짜리니까 12번 내셔야 돼요. 12번을 내야 12개월차 되는 거야. 한 달 한 달 낼 거니까. 그럼 맨 마지막 분은 여기 한 달치를 여기서 내십니다.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내가 오늘 8월 9일입니다. 그죠? 적금을 들어요. 그럼 만기는 내년도 8월 9일입니다. 그래야 통장을 8월 9일에 기구가 돈을 줘요. 근데 마지막 분을 내는 건 내년도 7월 9일이에요. 이게 여기가 만기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돈을 시작할 때 냈기 때문에 여기 한 달치를 여기서 낸 거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그렇다면 내가 받는 적금 금액은 얼마냐가 문제입니다. 야, 이거 상식이야. 이해했니? 괜찮아? 자, 계산할게요. 선생님, 지금도 이 원리학계 문제가 나왔으면 이렇게 그려서 돕니다. 이게 여러분도 그려서 푸세요. 이렇게. 따라 공식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적금을 들면 통장 하나에 10만원 넣고 다음 달에 10만원 또 넣고 다 할 거잖아. 응?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내가 먼저 통장을 통장에 10만원 넣어놨어요. 됐나요? 한 달 뒤 또 가요. 10만원 넣고. 내가 갑니다. 가서 새로운 통장 또 만들어요. 총 10만원 들어요.
주말에 또 가야 해봐라. 가서 또 다른 통장에 또 10만 원 그럼 통장에 몇 개 있어? 12개. 그럼 나중에 이 날짜에 다 12개 들고 갑니다. 밥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지금 달라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돈이 계속 더 있는 생각을 하지 말고. 뭔 말이냐? 첫날 만든 이 통장 10만 원은 이자를 몇 번을 받아요? 12번을 받아요. 12번치 이자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 얘는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에 12승이 돼 있어요. 말은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나요? 이게 오늘 만든 통장에 1년 뒤에 찾을 금액인 거예요. 여기서 놀린 이거야. 이 날짜 이 돈과 이 날짜 이 돈은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값어치가 있는 금액이에요. 됐어요? 이 통장에 이자를 몇 번 받아요? 이자 몇 번 받아요? 11번 받아요. 한 달 더 늦게 냈으니까요. 그럼 이 돈은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에 11승이 되어 있을 거예요. 돈이. 맞는 말이에요? 가다가 맨 마지막에 낸 이 돈은 이자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그럼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에 1승이 되어 있을 건데 이걸 다 더하면 내가 받을 총 적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걸 다 더하다 보니 맨 마지막 것도 거꾸로 돌아오세요. 무슨 소리예요? 준비수. 한 몇 개? 12개. 다 더할 거지? 그러니 등비수에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 껴있는 거예요. 이 원리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공식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책에는 공식 외운다고 돈 하나도 안 내. 이런 거 쓸데없는 거야. 절대로. 어? 문제가 달라지면서 달라져. 그러니 문제가 등장하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푸는 거야. 이해했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번엔 대출. 이제 원리학의 형태의 계산을 두 가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 때 이 파트에 그냥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2개월 전에 합시다, 12개월에. 자, 내가 오늘자로 차를 하나 삽니다. 대출로. 그러니까 나중에 할부로 갚는 거야, 이거. 이해했어요? 오늘자에 1,000만원짜리 차를 샀어, 1,000만원짜리. 너무 싸다. 1억이라고 합시다, 1억. 과거가 있지. 오늘자 1억짜리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1억짜리를 빡 해서 야, 내가 할부 줄게. 차부터 가져와. 그랬더니 차부터 가져온다 진짜. 내 말 이해돼요? 그럼 1억짜리 돈을 내가 빌릴 셈이 된 거잖아. 나 차를 돈 안 주고 차부터 받았으니까 1억짜리를. 그게 오늘이야 오늘. 근데 걔네들이 할부금을 받아가니까 언제 받아가느냐. 여기 한 달치를 적금을 들 때는 여기 한 달치를 여기서 냈잖아. 그치? 근데 얘네는 여기 한 달치를 여기서 받아. 이렇게. 한 달이 끝나간 시점에 돈을 받습니다. 할부금을. 왜? 이자 더 받고. 이자 더 받고. 생각해봐. 내가 얘한테 1,000만 원 빌렸어. 어? 야, 한 달치 미리 돈 갚을게. 10만 원. 이자. 그럼 사실은 999. 안 되네. 990만 원을 빌린 거지. 10만 원을 왜 갚아버리는 거야. 이러면 얘가 이자가 줄지. 이자가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일부러 돈을 늦게 받는 거야. 대출을 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받는 애들 할부금 받을 때 다 이렇게 받아.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한 달치의 금액을 맨 마지막에 돈을 내요. 그걸 A번으로 합시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20A번. 근데 매달 할 부분은 똑같을 거 아니야. 자, 1억짜리 차를 샀어. 야, 너 매달 얼마씩 갚아? 그게 얼마씩인데, 할 때 여기서 갚는 거야. 그럼 여기 한 달치를 또 여기서 갚을 거고, 얼마나. 또 여기 한 달치를 또 여기서 갚을 거 아니야. 이해돼, 얼마든지? 또 여기서 또 하다가, 여기 한 달치는 여기서 갚아야 다 갚고서 마지막에 너랑 너랑 계약이 딱 끝나는 거야. 이해했니? 괜찮아요,까지? 그러면 도대체, 스몰 A1은 얼마씩 내야 되냐? 이게 문제 표현이지. 할부금이 얼마냐. 논리는 한 가지야. 내가 빌린 돈과 갚은 돈이 같으면 돼. 이해했어? 근데 웃긴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날짜가 틀리면 금액이 달라요.
이 날짜의 10만원과 이 날짜의 10만원은 다릅니다. 왜? 이자부터는 내가 제이미한테 야 내가 지금 100만원 줄까? 아니면 한 달 뒤에 100만원 줄까? 라고 물어보면 너 어떡할 거야? 지금 100만원 받지. 지금 100만원 운영이 걸으면 이자가 붙을 텐데 지금 뭐만 이해해요? 그러니 돈은 날짜가 다르시면 금액이 틀린 겁니다. 오늘자 10만원과 한 달 뒤에 10만원은 다른 금액이라고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 날짜에 10억을 빌렸지만 돈을 갚은 날짜가 다 틀려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이 날짜에 A원을 갚고 이 날짜에 A원을 갚았지만 둘의 금액은 다른 겁니다. 날짜가 틀리니까. 뭐 때문에? 이자 때문에. 그럼 이자는 뭐 하는 거냐? 날짜 맞추기 위한 계산법이 되잖아.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빌린 돈과 같은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날짜가 다 틀리니 그걸 갖다 같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걸 다 더한 금액이 얘 나오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바로 무이자야. 무이자. 이자가 없는 계산법이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자가 존재해야 되거든. 그러니 빌린 돈과 같은 돈이 같음이라는 논법 속에 날짜를 맞춰야 한다. 됐니? 일반 책을 보면 여기다 많이 맞춰요. 날짜를. 근데 꼭 여기다 맞춰야 되냐? 그건 아니야. 내 마음대로 가는 게 내 마음. 이런 거야. 이날 빌린 1억을 이 날짜로 환산을 하면 이자가 12번을 붙으니 이렇게 되십니다. 1억 곱하기 1%의 시계수는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 날짜 1억과 이 날짜 1억은 같은 겁니다. 같은 값어치라고. 이해했어요? 이 날짜를 봤을 때 얘는 나한테 이만큼을 빌려간 거야. 됐어? 뭔 말인지? 자, 나 갚은 돈 얘기해. 네. 이 날짜에 갚았단 말이야. 그럼 이 돈을 이리 바꿔치게 돼. 그럼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이자를 11번 받겠지. 여기서부터 11칸을 가야지. 됐어? 그럼 이 날짜 이론과 이 날짜 이론은 같은 금액인 거야. 날짜를 바꾸기 위한 게 이자인 거야. 날짜를 환산하기 위한 게. 알아들어? 다시 이 날짜 A1을 고치면 A 곱하기 다시 1 플러스 R에 10승이 되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쭉 가. 맨 마지막 이전에 여기 낸 돈. 여기 낸 돈은 이자를 한 번 받을 거란 말이야. 맞죠? 마지막에 낸 돈은 그대로야. 날짜가 A1이니까 이걸 다 더하시면 이 날짜로 갚은 금액이 나와요. 모든 돈을 날짜로 옮긴 거야. 왜? 날짜가 다르면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 날짜를 봤을 때 얘가 빌린 돈이고 얘가 다 더하면 갚은 돈이니 같으면 됩니다. 요게 계산법이에요. 알아들었나요? 뭔 말인지? 요 그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 그림 두 개는. 나도 시험지에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풉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풀이마다. 그러니까 문제 얘기하는 대로 그림 그려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게 기본기고 변화하면 같이 변하시면 됩니다.